안녕하세요. 오프다쇼라는 채널 이름을 가지고 축구 유튜버를 만들고 있는 떼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떼마는 풋볼시티 인 사우스 코리아 강원편. 드디어 강원FC에 방문하게 되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유럽 생활을 마치고 현 지금은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기에 강원도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경상도 사는데 스페인하고 일본은 다녀왔네요. 이번 연도에 2024년 여름 대구 DGB파크에서 만났던 한 아저씨가 기억납니다. 대구 홈성 및 모든 좌석이 매진되는 바람에 우연히 DGB파크 강원FC 원정석에 앉게 되었고, K리그를 입문하는 저에게는 오렌지 색깔 유니폼을 입으신 분들이 낯설게 또는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주로 혼자 축구장을 가는 사람이라서 축구장에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만나면 참 신기하고 너무나 반가운데요. 그날은 대구 DGB파크 원정석에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과 우연히 만나서 강원FC 팀 이야기도 듣게 되고 많은 K리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했던 말이 다음에는 꼭 강원FC에 가서 강원FC를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방문해서 뵙지는 못했지만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강원FC 너무 잘하는 팀이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비록 울산이 2024 K리그에서 우승은 했지만 강원FC를 뺀 2024 K리그 이야기는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강원FC, 2024년 올해 한 해 많은 이슈를 낳았던 팀이죠. 정말 그 팀의 색깔과 김병지 구단주님이 운영하는 축구구단이 축구를 넘어서 정말 재미있고 멋있다라는 느낌을 주었는데요. 일본에서 인정받았던 윤종환 감독님 하에 이상원, 양민영, 황문기 선수 등 많은 선수들이 팀 성적과 빛을 발했던 한 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번 K리그가 끝나고 토트넘으로 떠나게 되는 양민혁 선수, 꼭 양민혁 선수가 뛰는 토트넘 언젠가 방문하겠습니다. 풋볼시티 인 잉글랜드도 조만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 유튜브가 초라해서 구독자도 채널도 성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절곳에서 북미 월드컵 전에 100만 유튜버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강원FC 축구팀의 이야기, 그리고 강원은 저에게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은 사실 도시가 아닙니다. 사실 이 채널을 만드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에게 외국을 알리는 의도도 있지만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모든 한국 사람들이 아는 사실 또한 제가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보통 외국에서 많이 듣는 소리가 어디서 왔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기 전, 싸이가 유명하기 전, 그전에는 사실 북한이 더 외국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에 북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팔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팔도는 한국의 전통적인 8 행정구역을 의미하며, 사실 남북이 분단되기 전 조선 팔도에서의 유래가 되었죠. 도는 시보다 행정구역이 큰 의미이며, 축구에서도 K리그가 보통 시를 연구를 해서 만들지만 간혹 도를 연구를 해서 만들어지는 팀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도를 대표하는 한국 K리그의 축구팀은 어떤 팀들이 있을까요? 전남 드래곤즈, 전북현대, 경남FC, 제주유나이티드FC, 그리고 오늘 말해볼 강원FC까지 이렇듯 여러 팀들이 도를 대표하는 팀들이 있는데요. 강원도 하면 대한민국과 북한에 걸쳐있는 도로, 강원도는 153만 명이 살고 있으며, 대표적인 도시로는 원주시, 춘천시, 강원FC 구장에 있는 강릉시, 또한 동계올림픽을 치른 평창군도 이 강원도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피서지, 캠핑을 하기에 정말 좋은 곳, 산이 많아서 공기가 좋은 곳, 여러 자연 풍경이 있어서 한국의 도시 사람들에게는 힐링을 하기 좋은 곳. 저 또한 서울에서 1년간의 근무 생활을 하였는데 한 달에 한 번쯤은 강원도에 가서 기분 전환 및 힐링을 하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동해안 옆에 있는 강원도는 양양 해수욕장으로 유명해서 인사들의 핵심 장소로도 여기고 있죠. 또한 현 한국 축구의 리빙 레전드의 손흥민 선수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감자가 많이 나는 곳으로도 유명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간혹 강원도 출신 친구들에게는 감자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저에게 있어서 강원도는 맛과 풍경과 전통이 있는 곳으로 외국 친구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하여 세계에 유명해지게 된 이곳 강원도,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곳을 방문했던 외국인이라면 다시 한번 방문하게끔 만드는 곳인데요. 2008년 12월 18일 강원에서는 강원FC팀을 창단하면서 강원도의 축구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한국 축구의 레전드인 최순호 감독님이 초대 감독님이 되셨고,
14명의 선수 선발과 K리그 드래프트에서 9명의 선수를 선발 23명의 선수를 선발하여 팀을 만들었고 첫 시즌이 시작되기 전 10명의 선수를 더 선발하여 33명의 선수단을 구성하여 K리그에 출마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9년 3월 8일 제주 유나이티드에게 승리를 하며 팀 창단 K리그 첫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2011년 최순호 감독님이 자진 사퇴를 선언하신 후 2014년에 팀이 K리그 2로 강등되었고 2017년에 다시 K리그1으로 복귀하여 현재까지 K리그1에 잔류하여 K리그1에서 아슬아슬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2022년 꽁지머리로 유명하신 김병지 전 축구선수 현 강원FC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강원FC는 축구문화 선두주자 및 팀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김병지 대표이사님은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강원FC 구단의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목표 설정과 성과관리. 아침 진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팀의 뚜렷한 목표를 만들어냅니다. 2024년 성적을 바탕으로 강원FC가 과연 아침에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K리그 팬들은 응원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로는 유선을 시스템 강화. 시즌 초기 강원FC 유선을 팀의 전역 버스를 지원하며 유선을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등학생이 K리그 1군에 뛰게 한 전략, 그리고 그 이후로 해외 유명 구단이 양민혁 선수에게 보내준 피드백, 정말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4 시즌이 끝나고 토트넘에 진출한 양민혁 선수, 이에 따라 강원FC는 60억이라는 이적료 수익을 얻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시즌에 가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길 한국 축구팬으로서 응원합니다. 세 번째, 팬 및 지역 사회와의 소통 강화. 강원FC 서포터즈인 나르샤의 관심과 지지를 강조하였고 이를 구단 성과의 원동력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퍼즐을 맞춰줄 윤정환 감독의 선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시절 꾀돌이라고 불렸고 일본에서도 사간도스, 세레스 오사카, 제프 유나이티드 팀 감독을 맡으면서 일본에서 유명했던 윤종학 감독님이 강원FC의 감독직을 맡으면서 강원FC는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정말 공격적인 팀으로 말이죠. 결과적으로 윤종학 감독님이 2024 K리그에서 3번이나 이달의 감독으로 선정되었고 현 강원FC 간판스타이자 한국 축구의 미래인 양민혁 선수는 5번의 이달의 영플레이어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윤종학 감독님이 추구하는 전술은 어떤 전술이 있을까요? 첫 번째, 빠른 전환 플레이 및 측면 활용 크로스 플레이. 먼저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빠른 전환을 중시하는 전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볼을 상대편에게 가져온 뒤 짧은 시간 안에 공격진으로 패스하여 상대 수비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었는데요. 이 전술을 만들기 위해서 윤종환 감독님은 선수들의 포지션 변화를 선택하였습니다. 수원FC 미드필드에서 활약했던 이기혁 선수는 강원FC의 센터백은 미드필드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변모한 황문기 선수, 따라서 후방에서 좋은 패싱으로 왼쪽 및 오른쪽 윙들, 즉 이상한 양민혁 선수들이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게 하면서 보다 템포 빠른 그리고 정확한 패싱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후방에 배치하면서 가질 수 있는 경기 전개 등을 바탕으로 올해 K리그 2위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공격 축구를 싫어하는 축구 팬들은 없죠. 두 번째, 조직적 수비와 압박.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중원에서의 압박을 통해서 상대에게 공간을 주지 않는 수비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젊은 선수 활용. 젊은 선수들을 기용하여 체력 및 열정을 전술에 반영해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는데요. 이 전술에서 빛나는 선수는 양민혁 선수이죠. 흔히 말하는 최고의 수비는 최상의 공격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안정적이지만 공격 축구를 시행한 윤종환 감독님의 전술과 그리고 강원FC,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희망과 2025년 K리그 우승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강원FC의 행보가 기대되어집니다. 끝났나? 안 남았대.